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 1순위,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런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피해 보상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몇몇 상인분들께서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죠. 그 부당요금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부당요금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부당요금 피해 보상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 종로 청계, 다동 무교동 등 7대 관광특구 지역에서 쇼핑이나 음식, 숙박으로 인한 부당요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 7대 관광특구 협의회 상인들이 직접 기금을 만들었고 스스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관광안내소나 다산콜센터, 관광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피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5만 원 이내의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 밖의 사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하게 됩니다. 또 관광특구의 호객행위 근절과 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한 매장을 안심가게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부당요금이 없는 메뉴판의 정확한 가격 표시와 또 손님들이 신선하고 건강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반드시 영수증을 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명동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상품 구입 강요, 바가지 요금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 불편 처리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BS 김지수입니다.